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롤스타즈 메카 메카크로우 접어볼게요. 이틀 동안 메카크로우 접느라고 영상 못 올려서 미안해요. 다크 메카크로우는 눈이 빛나요. 입체. 자, 메카크로우. 제가 손으로 이렇게 부리 부분을 잡으면 더 입체적으로 멋있어져요. 다크 메카크로우. 잘 안 보이네요. 입체. 네온 미니카 메카크로우, 다크 메카크로우, 골드 메카크로우도 있어요. 짠. 다크 메카크로우 눈이 짠. 밤에 보면은 더 빛나는데 지금 낮이라서 조금 덜 빛나는데 방 안에서 밤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메카크로우는 색종이가 파란색 두 장, 일반 색종이를 반으로 자른 빨간색 색종이 총 3가지로 접을 수 있어요. 우선 얼굴을 먼저 접을게요. 방구이모 메카 시리즈 접을 때 기본 접기를 할게요. 우선 색이 보이게 두고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또 한번 돌려서 또 네모 접기를 한번 접어주세요. 메카 시리즈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천천히 접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선에 맞춰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을게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가로로 접었잖아요. 이제 그 안 접혀져 있는 쪽으로 또 돌려서 또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을게요.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돌려가지고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방구이모 메카 시리즈 접을 때 기본 접는 방법. 이렇게 네모가 4개, 4, 4, 16 해서 총 16개의 네모가 만들어졌어요. 방구이모 메카 시리즈 접을 때 기본 방법이에요. 16개의 네모. 그러면은 네모가 많죠? 네모 기본 방식으로 접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돌려주세요. 네모가 16개. 네모 방법.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여기 끝부분을, 이쪽 끝부분을 첫 번째 네모 칸 밑에다가 맞춰주세요. 그러면 피고 이쪽도 접었으면 그 반대편 위쪽 또 접을 거니까 이렇게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 끝부분을 한 칸
한 칸 접혀져 있는 선에 맞춰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접힌 선이 있었죠? 한 칸에 접힌 선에 딱 맞춰서 일치를 시켜서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었으면 펴볼게요. 가운데 세로로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에 길쭉한 네모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칸을 이렇게 길게 보이게 이렇게 둔 상태에서 밑에, 맨 밑에 한 칸만 접어주세요. 한 칸을 접고 이쪽 끝에, 여기 끝에 흰색의 뾰족한 부분을 잡고 세모로 한 칸만 세모로 접어주세요. 네모의 한 칸. 이쪽 됐으면 반대쪽 이쪽도 끝을 잡고 세모. 그 다음에 이렇게 펴가지고 펴주세요. 여기 딱 가운데 여기 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을게요. 정중심에 딱 시작하게 맞춰서, 정중심에 맞춰서 세로 중심선이 내려오고 거기 중심에 딱 시작하는 부분을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준 거예요. 그때 이 꽃갈 삼각형은 위에 있는 가로선이랑 거의 평행했다고 보면 돼요. 여기가 평행하게 일자로 쭉쭉 생긴 모양을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었으면 그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야 되겠죠? 정중심을 딱 잡고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꽃갈 삼각형은 위의 선이랑 똑같이 일자가 되게 평행하게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평행하게 이렇게 중심 뾰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상태로 다시 한 칸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칸만 남겨놓고 여기 맨 끝에 있는 세 칸 부분을 뒤로 이렇게 계단 잡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힌 선에 의해서 저절로 돼요. 두 칸을 남겨놓고 반으로 접고 두 칸 남겨놓고 밑에 있는 선은 펴서 계단 잡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접힌 선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진하게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접었으면 메카크로우에 부리, 멋있는 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모났잖아요. 여기를 뾰족하게 해야 되니까 이 뾰족한 부분은 안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부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살짝 옆으로 해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끌고 와서 세모 접기. 세모를 하나 접어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눕혔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다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눕혀주세요. 여기 부리가 만들어졌어요. 이쪽도 해볼게요. 잠깐 이 계단 접기 한 부분을 잠깐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뾰족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 칸을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 세모. 그 다음에 원 상태로 다시 얘를 왼쪽으로 눕혀주세요. 짠, 부리가 완성. 메카크로우의 부리 완성.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턱 부분. 메카크로의 얼굴이 너무 네모나니까 여기를, 여기 접혀져 있던 선이 있어요.
네모네모에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이렇게 이 선 여기 선 끝에부터 밑에는 여기 선의 절반 여기 파란 선의 절반 부분과 여기 접힌 선의 끝이 연결돼서 대각선으로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세모가 접혔어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접힌 선이 하나 있어요. 이 접힌 선 시작하는 데부터 여기 이 밑에 파란색의 절반 파란색의 절반 부분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꼬깔삼각형을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꼬깔삼각형을 접은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접힌 선이 하나 있어요. 그 접힌 선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잖아요. 뒤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단 접기를 할 건데 0.5cm 정도를 뒤로 또 이렇게 계단 접기로 해주세요. 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뒤쪽으로 세모 여기도 뾰족한 부분을 뒤쪽으로 세모 세모를 접어가지고 둥글려주는 거예요. 짠. 얼굴 완성. 입체로 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살짝 접는 것처럼 하면서 좀 부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고 이렇게 여기 이 턱 부분을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부리가 만들어지면서 더 멋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여기를 테이프로 붙여도 돼요. 이렇게 옆모습 부리 메카크로의 얼굴은 완성됐어요. 네, 완성된 거 여기다 두고 이제 메카크로의 멋있는 머리에 액세서리를 접어볼게요. 짠. 다크 메카크로우의 눈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짠. 그러면은 머리에 액세서리를 만들어 볼게요.